1960년대요. 미국에서 아주 쌍벽을 이루며 인기를 누렸던 두 여배우가 있습니다. 1960년대 하면 가장 유명한 여배우가 누구죠? 예, 마릴린 모로예요. 예, 각자 시행대로 나오지만 그래도 1960년대 하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마릴린 모로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콜린 타운샌드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이 얼굴이면 얼굴, 또 몸매면 몸매, 연기면 연기, 인기면 인기 등 무엇 하나 서로 뒤지지 않는 그 여배우들로 그 화려한 생애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릴린 모로의 그 라이벌이었던 이 콜린 타운샌드가 갑자기 은퇴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은퇴 그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저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그 깊은 사랑에 헤어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리우드를 떠납니다. 아니,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 모여있던 많은 기자들이, 아니 도대체 그 행운의 남자가 누구야? 누구를 만났길래 이 아름답고 인기 많은 이 타운샌드가 은퇴를 하는 거지? 하고 보면서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구와 그런 사랑에 빠졌다는 말입니까? 그 남자는 누구입니까? 저에게 그 남자를 알려주세요 라고 물었대요. 콜린 타운샌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이제는 나는 나를 선택하신 그분을 위해 성교 학교에 다니고 나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남긴 채 콜린 타운샌드는 할리우드에서의 그 화려한 그 인생을 버리고 훈련을 받고 선교사가 되어서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면서 평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그 누구도 아무나 누릴 수 없는 바로 이 할리우드의 삶을 버린 이 콜린 샌드를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과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할리우드에서 얻을 수 있는 부와 인기를 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떠난 이 콜린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만약에요, 여러분의 배우자나 또 여러분의 자녀가 그동안 쌓았던 경제적인 부와 윤택과 뭐 학벌 등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다라고 말을 하면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은요, 이 콜린과 같이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교회에 들어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율법,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권면과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버리고 또 얻은 그 기쁨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빌립보 성도들로 하여금 같이 누리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요, 빌립보 교회 안에 있고 또한 우리 교회에도 있을 수 있는 그 모습들을 나누면서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모습을 찾고 발견하고 소유하여서 또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요, 손 할례당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라. 사실 이 개역 한글 성경,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말고 그 전에 버전을 보면요, 맨 끝에 나와 있는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라는 것을 바로 손 할례당을 삼가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들, 바로 행악하는 자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인 이 손 할례당은요, 바로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 율법자들을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유대 율법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행했던 일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그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떠들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진 그 빌립보 성도들을 마구 흔들면서 혼란하게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러한 유대 율법자들이 가진 그 두 가지의 그 잘못을 오늘 본문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유대인들이 가진 잘못된 할례에 대한 인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래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할례는 바로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상징이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바른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외적인 할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 몸의 표식으로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내면적인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과 좀 구분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밖에 알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레미야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가죽, 마음의 가죽이란 것이 뭐냐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우상에 속한 너희의 그 마음을 이제는 잘라내고 오직 나 여호와께만 속하라 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할례라는 것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이 유대인들은 할례라는 그 상징 자체, 외형적인 그 표식에만 집중하고 그것을 중요시한 나머지 하나님께 대한 그런 마음의 헌신을 무시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바울은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표시가 바뀌었다는 것을 모르는 이 유대인들의 무지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는요, 그동안 할례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의 그런 표시였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그 언약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 언약이 완성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육신의 할례나 율법이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사실도 모르고, 아니 어떻게 보면 진짜로 이렇게 보면 이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율법주의로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율법의 잣대, 할례의 그 형식을 가지고 그 성도들을 아주 심하게 정죄하고 그들을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요, 바울은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비꼬는 좀 두로 ESB에서는 몸을 훼손하는 자들이다, NASB에서는 잘못된 할례를 행하는 자들이다, 개역 한글에서는 손 할례당이다, 세번역에서는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들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2절을 다시 보면요, 이런 바울이 가진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행하는 이 손 할례당의 모습에 대해서요, 다른 두 가지 표현을 더 쓰고 있어요. 뭐가 있죠? 하나는 개, 또 하나는 행악자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개와 같다고 말한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개라는 동물은요, 오늘날과 좀 다르게 아주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경멸하는 그런 동물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개가 부정한 동물이다 보니까 당시 개를 키우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 개를 키우는 사람이 있으니까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 개들은요, 집도 없이 주인도 없이 자기네끼리 돌아다니다가 애기 새끼를 베고 낳고 그렇게 살면서 마구 야생개처럼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누가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쓰레기통과 오물통을 뒤져서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마을이 어떻게 됐겠어요?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자기네들끼리 음식 때문에 왕 하면서 뭐 개끼리 뭐 개싸움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지나간 행인에게 막 덤벼들어서 행인들을 물곤 하면서 아주 큰 피해를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바울이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벌어지는 그 여러 일들을 딱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그 교훈을 가지고 몰려다니면서 그리스도의 그 피로 세운 그 거룩한 교회를 더럽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들이 마치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그 개와 같은 행동을 그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행악자와 같다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선한 사람, 선행자가 되었다고 그들은 자칫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쫙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애굽에서의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들이 섬겼던 것은 바로 애굽의 각종 신들을 섬겼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부르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면서 그의 종 모세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죄를 짓지 않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끔 그 가이드라인을 주신 것이 무엇이다?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하지만요, 세월이 흐르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에서는요, 이 하나님을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섬겨야지, 온전히 예배드려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야지 되는 그런 마음보다는 결국 이 할례와 같은 율법적인 형식을 또한 사람이 만든 신앙의 전통을 강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는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어때요? 너 이거 안 지켰지? 너 이거 안 지켰지? 넌 죄인이야. 너는 지옥가 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결국 심하기는 그들을 죽이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특히 이방인 출신의 그런 그리스도인이 모였던 이 빌립보 교회에 그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더욱더 그 율법적인 것으로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동안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졌던 이 백성들이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말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흔들리고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그 율법주의자들, 그런 모습들이, 야, 너희는 스스로가 선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너희는 주님 앞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는요, 이 바울이 말하는 손 할례당 같은 그런 사람들은 없을까요?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 건 어떨까요? 매주 교회에 오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정해진 봉사를 하는 모습은 어떨까요? 모든 기도의 모임과 모든 성경 공부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는 모습은 어떨까요? 자신의 돈을 털어서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 모습은 어떨까요? 술과 담배와 마약 등 몸에 해치는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제하고 금지하는 모습은 어떨까요? 교회 공동체가 지키기로 한 그 내규들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모습은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진짜 열심히 행하고 지켜야 될 그런 일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은 다른 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행했다 할지라도 그 행한 일들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없다면 그럼 그 일들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결국은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이 바로 개와 같은 유대인들, 악행을 행하는 그런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행위로 형제들과 자매들을 세우고 살리고 좀 낫게끔 윤택하기보다는 자신의 행함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쓰러뜨리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면서 쓰러뜨리는 일을 앞장서서 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도들을 세우고 살리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은 바로 할례파의 모습입니다. 할례파,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구절에 나오는 할례파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진정한 할례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뭐하는 자요? 봉사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봉사하다는 것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다, 희생의 제물을 드리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 단어에 하나님의 성령으로라는 그런 말을 더하면서요, 구원받은 자는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얻는 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해야 되고 또 제가 강대상이나 만날 때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큐티를 하셔야 돼요 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성령에 의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 진정한 할례파의 두 번째 특징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것이 아님 바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만 자랑하는 자들이 진정한 할례파라는 것이에요. 빌립보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것이 바로 자신은 야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증표인 바로 할례를 받은 자들이야, 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유업을 받은 그런 자손들이야 라는 것들을 그들은 빌립보의 교회에 와서 마음껏 자랑하며 떠들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약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어떠하다? 그러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야, 너희가 말하는 대로 너희가 믿는 그 육체 행위로 만약에 너희가 선한 자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되면 나는 너희보다 더 선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왜 그런지 이야기해 줄게 라면서 5절과 6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할례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바울 자신은요, 야 나는 순수 혈통의 아주 뼈대가 깊은 가문의 자손이야 라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나는 학적으로는 서울대나 하버드를 나온 그 인류 세계에서 가장 알아주는 명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나온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6절을 한번 볼게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요, 사도행전에서 그의 행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듯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율법과 그 유대의 신앙 정통을 위배한다고 생각했던 그 교회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박해했고 누구보다도 한 613개가 정도가 된다는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온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들로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야, 유대 율법자들이, 야, 너희들이 그 육체의 자랑거리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야, 나는
내 출생과 내 학력과 내 신앙의 열심으로 보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더 많은 육체의 자랑이 너희들보다 훨씬 많아. 그러면 나는 벌써 구원받을 자격이 너희보다 더 충분히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요 7절과 8절 전반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세상의 모든 유익한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은요 어릴 때서부터 뭐 히브리인 아버지와 히브리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서 쭉 자라면서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바로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해야 되고 모든 절기를 해야 되고 또 이 유대교를 위협하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없애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행함 속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깨우침 얻다 보니까 그동안 내가 열심히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행위, 하나님께 죄를 짓게 했던 그런 행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아무리 그동안 자신의 삶에 유익을 줬던 그런 모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는 과감하게 그건 나에게 해로운 거야 라고 그것을 여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8절에서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긴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역시 세상에서 아무리 좋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도요 예수님을 믿는데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는요 자기가 이미 잊었고 생각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러한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내 주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에게 있어서는 마치 배설물. 배설물 뭐예요? 똥. 그렇죠? 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버리는데 하나도 아까울 거야 아깝지 않을까요? 아깝지 않아요. 그렇죠? 빨리 버리고 싶죠. 눈에서 치우고 싶죠.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후반부부터 11절까지를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세상의 그런 자랑을 버리고 예수님을 얻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선물 바로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칭의의 구원이에요. 8절 후반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이제부터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그 칭함을 받는 그 구원을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법적인 선포예요. 우리들의 모습은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고 세상을 따라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칭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성화의 구원입니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서 말하는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라는 것은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실질적으로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서 못 찔림도 당하고 창 찔림도 당하는 그 죽음을 당해야 돼 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십자가의 고난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담당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담당하셔야지 우리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알기 위해라는 그런 바울의 의도는요 자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그 사역을 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당하셨던, 나의 그 구원을 위해서 당하시고 아프셨던 그 고난을 조금이라도 체험하며 알고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나는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던 것처럼 자신도 죽는 날까지 그러한 삶, 예수님에서 고난받고 아파하는 그 삶을 사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아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기쁘게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내 안에 있는 삶, 내 안에 있는 그 자아가, 자네에 있는 그 모든 죄악과 죄의 그 본성들이 이제 죽고 내 안에 누구만이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화의 구원이에요. 11절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요, 그리스도께서 부활 후에 높임을 받으신 것 같이 자신도 언젠가는 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현재는 곧 뭐 언제 황제,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내가 죽을지 알지는 못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그 말씀과 같이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바로 자신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할 것임을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주님을 위한 삶이 너무나도 기쁘고 기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 할례파의 특징은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3절 후반부를 보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이 버리고 얻은 기쁨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은요, 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이 육체에 얻는 그런 표로, 그 증표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 교회에서 그 유대 율법자들이 아무리 와서 뭐 율법이 어떻고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 말에 흔들리지 마. 받은 구원에 대한 너희 믿음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가며 살아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또 주 안에서 서로 섬기는데 힘써야 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신 것을 받는 자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할례파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요, 시인으로도 활동하시고 또 목사님이신 용혜연 목사님이 지은 저서들 중에 성공하려면 상승 기류를 타라라는 그런 책을 보면 그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개 같은 내 인생. 그래서 영화 제목도 있는데 이 개 같은 내 인생이란 글이 있어요. 이 글의 내용을 보면 개와 비유된 사람의 인생에 대한 풍자의 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개와 달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달리기를 했는데 그 결승점 딱 보니까 개한테 졌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그 남자를 가지고 아이고 개보다 못한 인간이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 좀 자존심 상해서 다시 한번 경주를 하자 해서 그 개와 함께 요이 땅에서 열심히 달렸더니 결승선에 똑같이 들어왔대요. 그랬더니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 같은 사람 그런 거예요. 아, 좀 자존심 상해. 그래도 만물의 영장인데 요번에 이겨보겠다 하고 나서 또 다시 한번 출발선에 서서 개와 함께 요이 땅에서 열심히 달려가지고 이겼대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보다 더한 인간.
한 사람의 인생을 이 개와 비유한 그런 유머스러운 말이지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의미에서요, 여러의 삶 가운데 중요한 모든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자녀들도 있을 거고, 사업도 있을 거고, 직장도 있을 거고, 뭐 학력도 있을 거고, 아들, 딸도 있을 거고, 부모님도 있을 것 같고, 내가 가진 백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컴퓨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신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개와 경주하는 사람과 똑같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의 경주를 함께 나갈 때에,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보다 좀 뒤처진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될까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생애를 같이 예수님과 동일한 선상에서 가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될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경지에서 예수님보다 더 앞서 나가는 인생을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무슨 인생이 되겠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설교 초반에 나누었던 마르닌 몬노와 콜린 타운센트의 그 나머지 이야기를 마치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콜린 타운센트가 은퇴를 하자 마르닌 몬노는 홀로 이 세상 사람들의 인기와 또 인기로 얻는 그 모든 그 영광을 혼자 독차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요, 그녀가 세상의 것을 마음껏 누렸지만 그녀의 그 내면 가운데 항상 남는 것은 뭐였냐면 끊임없이 밀려오는 허무와 갈증과 공허함과 고독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릴린 먼로가 자살하기 전에 자신의 라이벌이었던 콜린 타운샌드에게 이러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할리우드를 떠날 때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어. 나는 경제 상대가 없어졌다고 너무나도 좋아했어. 하지만 이제 내가 참 부럽구나. 난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비참한 인간이야. 나는 정말 내가 부럽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얻기 위해 오늘도 또 내일도 여러분의 인생을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없어질 육체의 그 자랑거리를 버리시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얻어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길을 그 예배하시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